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2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아멘.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위대한 부르심도 없었고 아들 이삭처럼 스펙터클한 인생의 스토리도 없었지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받아 후손에게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냈던 신앙인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찬란한 백합꽃이 아브라함의 삶이었고 화려한 장미가 야곱의 삶으로 표현한다면 이삭은 아마도 가을에 누구에게나 친숙한 코스모스 꽃처럼 평범한 우리네 삶을 많이 닮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삭은 어떤 면에서 축복된 인생을 살았을까요? 다섯 가지 관계를 통해 그 비밀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그는 전적으로 순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창세기 22장을 보면 이삭에게도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나를 그토록 아끼셨던 아버지가 갑자기 돌변하여 자신을 결박하고 날카로운 칼을 들어 죽이려는 상황까지 치닫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면 누구나 당연히 아버지를 제압하거나 뿌리치고 도망갈 수 있었겠지만 아버지를 믿고 따랐던 이삭은 어떤 저항도 하지 않고 온전히 아버지의 결정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이삭에게서 우리는 권위에 대한 절대 순종의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마치 십자가의 모진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순종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떠올립니다. 이것이 이삭이 보여준 첫 번째 신앙의 모습이었다면 두 번째로 이삭은 부부와의 관계에서 온전한 사랑꾼이었습니다. 일부 다처제가 통용되었던 그 시대에 이삭만큼은 한 여자를 선택하였고 오로지 그 선택한 한 여자만을 극진히 사랑한 인물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장례 후에 큰 슬픔에 빠져 있었지만 아내 리브가를 통해 온전한 위로를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이삭은 자녀와의 관계에서 기다릴 줄 아는 너그러운 아버지였습니다. 가장 어려운 농사가 자식 농사라는 말이 있듯이 이삭의 가정에도 원치 않는 형제의 싸움으로 말미암아 집안이 풍비박산에 이를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이삭은 아들들 사이에서 화해자 역할을 잘 해주었습니다. 넷째로 이삭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화해자, 즉 피스메이커였습니다. 이삭 당시의 우물은 생명과도 같은 귀중한 자산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삭이 힘들게 팠던 우물을 탐내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고 내 소중한 것을 빼앗기면 당연히 싸워서 되찾아야 하지만 이삭은 불필요한 다툼을 피하였고 그들의 질투와 시기를 너그러움으로 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이웃과의 화평을 먼저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약속을 바라보는 신앙인이었습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스토리를 보면 여러 차례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삭에 관한 부분에서는 단 두 번만 말씀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자녀 탄생에 관한 짧은 예언과 흉년 때에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경고였습니다. 영적인 체험을 하거나 기도의 응답을 경험했다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확고해질 수 있겠지만 이삭처럼 아버지께로부터 들은 약속의 말씀만을 붙잡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기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믿음의 족보 안에서 택함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삭처럼 가정 안에서 또한 이웃과의 관계에서 더 나아가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행복한 삶을 발견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은 가장 아름답게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CTS 방송가족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